안녕하십니까. 대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먹어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01원 한 분씩 지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초무신 분들은 재생 목록 좋은 방법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 예, 국제 경제 보시면 네. AI 독점 규제, 미 엔비디아 MS 오픈 AI 조사한다고 하네요. 숨 고르기 5월 고용 보고서 앞두고 혼조. 엔비디아 주가 숨 고르기, 시총 다시 3조 달러 아래로. 공포죠, 공포, 거의. 엔비디아 동향을 잘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게임스탑 47%, ECB 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앞으로 유럽 상황을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 금리 인하는, 네, 폭망의 지름길이다. 연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나쁜 실업률을 기다리는 증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대공황급의 폭락이 예상되는 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CB가 금리 인하를 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ECB의 몇 파동이나, 예. 그래서 다우는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표로서 버블 지표, 버블 지수, 버핏 지표, 예, 189.3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106 정도까지는 와요. 100 정도까지. 요 표가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을 보면, 자, 고점이 2021년 여긴 9월인데 원래 이제 11월 달이거든요. 자, 금리 인상, 예, 열망구에 돈풀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너지요. 이거 내려옵니다. 지금 189 쪽에 있는데, 예, 지금 190 넘어갈래다가 못 가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요 지표를 잘 보시고 결국엔 궁극엔 뭐다? 예, 고점 대비 반만큼 간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거품, 증시 거품은 이런 식으로 다 꺼졌다. 그래서 여기 예, 2021년경에 제가 고점을 찍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예,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제 붕괴될 것이다. 한번 액션이 취했고 다시 폭등을 했고 폭반등이죠.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이번에 파괴적인 네, 예, 증시 하락은 예, 도저히 못 견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장기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단기 지표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공포 탐욕 지수 예, 지금 딱 걸쳐 있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극도의 탐욕에서 극도의 공포로 극도의 탐욕에서 지금 극도의 공포로 가는 여정에 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으면요.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하락을 하고 반등을 주는데도 엄청나죠. 다시 하락하고.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얘는 7개의 지표가 현주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만 껄떡대고 있습니다. 예, 탐욕이 있고요. 나머지 예, 지금 콜 옵션 갖고 아 풋과 콜 옵션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쪽은 너무 안 좋고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예, 장기 지표와 단기 지표를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 댕댕이 애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는지 아는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각계로 들어가서 코인 못 가고 있죠, 지금.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확대 축소, 일부 확대되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 돈을 많이 풀어도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은행주, 대형주 파산 행렬. 자, 중소형주는 이렇게 완전히 빠그러져 있고요. 은행주도 지금 안 좋아요. 그죠? 반등만 나왔을 뿐이고. KR은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때 대량 거래와 대량, 매도, 예, 보이시죠? 회복했나요?
못했죠? 그래서 은행 위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 은행 쪽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파산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고 대형주도 지금 네. 자, 엔비디아가 안 하던 행동을 하죠. 요런 거. 대량 거래하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펌핑질해서 올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점에서 오늘 자, 끝난 거 보니까 어제죠. 날짜로 보면 네. 다크라우드 커버 그다음에 대량 거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예, 애물단 공포요, 공포. 무슨 공포? 폭락에 대한 공포. 이거 잘 보셔요. 폭락에 대한 공포를 자,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6월 달에 여기서 큰 음봉이 하나 떨어진다? 각오해야 됩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공포를 지금 계속해서 얘가 조장하고 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못 가고 있습니다. 애플 마찬가지죠. 예, 턴하기 시작을 했고 구글 고점 부근에 있죠. 엔비디아 다시 한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얘는 3% 얘는 공포가 아니라 그냥 반등하고 다시 이제 골로 가는 네. 얘가 좋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얘도 더안 좋죠. 예, 얘는 1% 떨어지면 얘는 3% 떨어져요. ARM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아마존 네. 자, 쌍봉에다가 좀 살짝 반등 주는 상황. 자, 메타 못 가고 있는 상황. 테슬라. 예. 뭐볼 것도 없죠, 이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잘 보자. 엔비디아는 네, 계속 가는 모습이 아니라 공포를 조정하는 모습이다. 자, 상업용 부동산 못 가고 있고요. LQD 마찬가지죠. 예. 살짝 반등. 그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 가장 위험한 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일드 쪽에서 자,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1360원대 보시고요. 자,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자, 유럽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증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다 폭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보라고 그랬는데 금이 어제 올랐어요. 이제 몇 프로 올렸냐면 0.8%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금을 누르려는 세력들은 이제는 완전 세된 거죠. 다시 여기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보시고 월봉 계속해서 이제 또 커지는 네,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RSI가 이제 과매수 초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모든 위험을 해체할 수 있고 실물 금융이 필요한 시기다. 왜? 그래서 그거는 네, 알아듣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큰 인플레이션 올것 같고 은이 어제 폭등했어요. 4.6% 살벌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자, 요 까만 선이 30달러인데요.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자, 30달러를 돌파를 못했죠, 요때. 자, 그러다가 눌렀어요, JP 모건이. 또 이제 올라옵니다. 금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다가 자, 저항받고 하루 만에 짱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요 공식이에요. 이 30달러라고 하는 좌쪽에 엄청난 저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과 돈과 힘이 필요해요. 뚫었죠? 자, 살짝 쉽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눌러요. 그죠? 누가요? JP 모건이. 눌렀어요? 근데 웃기네 그러면서 살짝 하루 만에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은은 앞으로 폭등각입니다. 폭등각. 왜?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차트적으로. 자, 전고점 여기 30달러 근처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다가 네 번째 뚫었고 지금 올라선 모양이죠. 네. 그래서 앞선 여기 그림에서도 자, 이 전고점을 뚫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 전고점을 뚫으니까 아주 폭등을 해버리죠. 운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는 얘는 위로 날릴 일만 남았다. 예, 실물 금을 준비하자. 그 다음에 제가 은은 연습을 제가 30달러 돌파하면
위로 갈 것이다. 계속 얘기했었죠. 그런 거는 댕댕이들이 안 보여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밥을 앞에다 상을 차려놔도 못 먹는 애들이 댕댕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유가 2% 넘게 폭등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상승과 조정이 있었고요. 하락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2% 넘게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왜? 바닥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유가 결국엔 물가거든요. 쇼크냐 심취냐 그 이슈인데.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보시기.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힘들어하죠? 예, 연준. 연준이 힘들어해요. 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저 물가에 대한 얘기 잘 보시고, 달러 계속 104 유지하고 있고요. 자, 채권이 문제인데, 지금 침체를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세력들이 일부러 누른 거냐, 좀더 지나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국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3개월 정책금리, 2년물, 자, 그 다음에 5년물, 이런 상황이고, 20년물, 네.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안 내려가게끔. 중요한 건 금리차라고 그랬고, 자, 금리차. 그죠? 그래서 이 금리차가 해소되는 그 시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그 시기. 네. 그래서 여기 급등 구간, 이거 조심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10년과 2년, 네, 그 다음에 10년과 그 다음에 3개월. 금리차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무용지물이라고 이번 시기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엄청난 개구라를 치는데, 예,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는 인간들은 뇌가 완전히 골이 빈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댕댕이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 10년의 이자가 있어요. 이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자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떤 게 이자가 많아야 돼요? 얘가 많아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이죠. 그럼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대가리에 똥 만들어 갖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긴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 괜찮기는 개뿔 뭐가 괜찮아. 씨. 자, 그래서 잘 보시고 이거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파괴적인 붕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힐드, 자, NDQ, SPX. 이런 붕괴가 옵니다.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DJI, RUT. 네, 계속해서 지금 더 거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IPO는 이제 끝에 와 있다. 네, 서서히 내려올 가능성. DR 호튼, 어때요? 네. 중견 주식인데요. 내려오고 있죠. S&P 500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주식인데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다. 러셀 리천 어때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하게 보셔요. 못 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VXN 살짝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VBIX 자, 그다음에 스큐. 스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거는 2개월 예, 2개월 앞서서 먼저 내려오는 상황, 반등도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폭락. 요거를 잘 기다리시라. 그러면 앞으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QQQ, 네, 138.2, 고점, 저점, 되돌림 183.2까지 와 있고, 거래량 안 들어왔죠? 네, 관망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나스닥, 요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네. A파, B파, 그래서 오버슈팅 살짝 돼 있고요. 다이버전스 발생이 돼 있습니다. 큰 하락이 예고돼 있는 바 조심하시고 쌍봉 반도체 지수 거래량 별로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네, 앞으로 지금 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7, 8, 9, 10대 이때의 경험을 보면 지금 4개월째 지금 횡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때의 경험을 살리면 앞으로 9월달, 10월달 경에 무시무시한 폭락이 예고되어 있는 바, 물론 그전에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엄청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거든. 진짜 무서운 거거든, 이거. 예. 이거
그래서 대폭 나가 두 가지 시나리오 꼭 기억을 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S&P 500이죠.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우 쌍봉 이후에 살짝 반등. 그다음에 다우는 120년 고점이고요. 현재 그 고점이 어디냐? 지난달 5월달 고점이었어요. 4만 77입니다. 그러면 이 4만 77이 이제 못 넘는다.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심선까지 18,000, 17,000, 그다음에 여기 7,000, 6,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120년 상승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엄청난 부채와 엄청난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 분위기 자체는 여기랑 아주 유사합니다. 대공황 때랑.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2025, 26, 27, 28 이렇게 해서 대붕괴가 오고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부채이다. 그래서 부채를 잘 상황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껄떡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빤스런을 해놔야 나중에 급전직하가 견딜 수 있다. 이런 거 견딜 수 있어요. 예, 지금 웬만한 주식들은 다 박살나고 있는데 몇 개만 갖고 지금 시장을 버티는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게 뭐다?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급전직하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그래서 은이 심상치가 않고 금도 심상치가 않다. 실물 금을 내 포트에 좀 담아 놓으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현금 네, 숏을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상당히 안심이 될 것이다. 왜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얼마냐? 12,055. 하나의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12,055. 이거를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3일에서 5일 정도 못 넘고 계속해서 하락으로 간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월봉에서의 음봉입니다. 여기처럼. 네, 한10% 이상짜리 하나가. 요게 10% 이상짜리가 뜨면 예, 그때는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스런 한다. 왜? 그 시스코가 예가 되겠습니다. 시스코 계속 예를 들이죠. 예, 보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요거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10%. 그래서 고점에서 10%가 아래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이때도 간다고 믿었거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10%야? 근데 다음 달에 딱 보니까 상승 못하고 그냥 내리꽂죠. 20%.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그대로 얼마? 20% 폭락시키면서 몇달 만에 그냥 작살을 냅니다. 근데 지금은, 네, 거짓말이 아니고, 저 시기가 몇 달이 아니라 두세 달이면 끝내요. 요런 식으로. 이거 한70% 빠진 거거든요. 자, 요때도 보면, 요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프로가 빠졌나 한번 볼까요? 한 방에 빠지는 겁니다. 한 방에. 예, 50%, 45%. 그냥 서너 달 만에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서너 달 만에 그냥 확 빠질 수 있어요.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절대로 엔비디아 그 펌핑진을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뭐 시총이 어떻고, 뭐 계속 가눈이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저쩌고 계속 얘기해. 펌핑질을 해. 사라고. 사란 얘기잖아요. 저처럼 노골적으로 이거 완전히 공포를 조장하는 주식이다. 이거 잘못하면 골로 간다. 조심해라. 이거 와. 어? 계속해서 AI 시대가 열리고, 뭐, 앞으로 시총이 좋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치고, 막. 그게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나중에 증명이 되겠지만, 예,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예? 단 1년 반 만에 그냥 완전히 80% 가는 거안 보이나? 이게 대공황급이잖아요. 예, 아주 금방 가는 지금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을 우리가 열망구 누님께서 자꾸 하고 있는데 아마 유동성이 들어가도 얘가 못 가는 거 보니까 아주 골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를 골고루 보자. 그렇게 안 보면 앞으로는 네,
골로 간다. 이때 제가 역사를 쓰고 나서 뭐라 그랬죠? 반드시 가는데. 그러고 나서 맞췄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예, 고점에서 이제 골로 갑니다. 갔죠? 근데 다시 또 올라오니까 댕댕이들이 뭐라 그래요? 너 틀렸다. 아, 틀리기는 개뿔, 뭐가 틀려? 다 맞췄는데. 반등? 여기 조금 틀렸네. 조금. 아, 인정. 조금 틀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 안 하면요. 이제는 약도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이 그냥 일거리가 많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상당히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망가지면.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요? 각자 판단에 따라. 제발 비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비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20조 원 넘습니다. 한번 와르르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지금 물타기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잘 보시고, 그래서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댕댕이들 자꾸 와갖고, 뭐, 틀렸네, 맞았네, 예? 그 다음에 어쩌게도 저쩌고, 개구라 치는데, 예. 각자 길을 가면 된다. 보지 말고. 그래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